옆에 이어폰이 있어요. 이어폰이 있는데 이어폰을 듣고 있다가 저는요 이어폰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외부 소음이 차단이 돼서 뒤쪽에서 차가 오는 소리, 사람이 오는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아요. 저는 노래를 스피커로 듣고 싶어요. 그래서 스피커로 바꿔주시면 여기서 음악이 나옵니다. 이렇게 외부 스피커도 가능하면서 이어폰 자석, 이거 대박이에요. 자, 이게 이어폰이 달랑달랑 거리는 게 너무 싫어요. 이거 붙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자석이 붙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하신다거나 자동차를 타신다거나 자전거를 탈 때 아니면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외부 스피커로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 이어폰은 그냥 자석처럼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달릴 때 이게 왜냐면 되게 막 아닌 것 같죠. 실제로 자전거를 타서 2, 30km 달리면은요 이거 날려요. 날려가지고 막 눈 때리고 막 얼굴 때리고 막 가격한단 말이죠. 그럴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석 붙인다는 거. 너무 편하죠. 무겁진 않나요? 안 무거워요. 진짜. 이게 무거우면 안 돼요. 이거 무거우면 목 나가요, 여러분들. 무거우면 절대 무거우면 안 됩니다. 진짜 가벼워요. 무겁지 않습니다. 정말 가볍게. 이어폰까지 같이 겸용인 거 다 말씀드리고 5.0 블루투스. 제가 블루투스 우리 기기 전자기기 쇼호스터 분들이 이 말씀 많이 하죠. 3.0, 4.0, 5.0 많이 말씀하시는데 5.0이다 보니까 블루투스 지원 빵빵합니다. 핸드폰과 연결해서 핸드폰에는 음악 잘 들으시고 통화하실 때도 끊김없이 핸즈프리로 통화 가능한 거 말씀드리고 고감도 마이크, 마이크도 잘 돼요. 마이크가 잘 되다는 건 아시죠?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듣고 나서 안 들릴 수가 있는데 마이크 너무 빵빵한 거. 자, 7번째 연속 사용 시간 8시간에서 10시간입니다. 이게 배터리가 충분히 가요. 8시간, 10시간. 그리고 대기시간은 무려 200시간입니다. 이거는요. 신기술이에요. 대기시간 200시간, 연속시간 8시간에서 10시간, 고감도 마이크, 외부 스피커, 이어폰 조선, 핸즈프리, 블랙박스, 녹화까지. 여기에 지금 그 기능이 다 들어있는데 오늘 3만원대. 대박이죠.